K-POP, 한국 가요가 유럽 무대를 뒤흔들며 한류 돌풍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한국 가수들의 첫 대규모 공연으로 유럽 팬들이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공연에 다녀온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춘석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네, 우리 가수들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합동 공연을 펼쳤는데요. 현지 반응이 대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리에 갔다가 조금 전에 런던에 돌아왔는데요. 한국 가요 K-POP을 내세운 새로운 한류가 파리를 출발점으로 유럽에 무섭게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가수들은 르 제니스 드 파리 공연장이죠. 세계적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던 꿈의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공감을 이끌어내는 세련된 리듬과 완벽한 안무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틀간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소녀시대와 샤이니,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FX 등 SM타운 소속 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유럽에서 펼쳐진 한국 가수들의 첫 번째 대규모 공연입니다. 한류 진원지인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지에서 만 명이 넘는 소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K-POP에 푹 빠진 이들은 3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공연을 본 한류 팬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 lost my voice a little bit. Whatever. On voit bien que c'est des bons performeurs qui dansent et qui arrivent à chanter en même temps. Mais là, de les voir rentrer et de. On se rend encore plus compte que vraiment, c'est vraiment des vrais artistes, c'est pas que des idoles. 공연장 앞에는 콘서트 시작 5시간 전부터 한류 팬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비가 내려도 자리를 지켜 열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 뭐 이번 공연 대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지 문화계도 이 K-POP 열기에 놀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유럽 한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이탈리아, 멀리 스웨덴까지 한류 팬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한국 가수들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소녀 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7천석인 공연이 이틀 동안 모두 매진됐고 암표가 나돌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관객들은 춤 동작은 물론 한글로 된 가사를 모두 외워서 따라 부를 정도입니다. 공연에 참가한 아이돌 스타들도 기대 이상의 뜨거운 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태극기에 이렇게 고마워라고 써서 조금만 태극기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르몽드 등 프랑스 유력 언론들은 아시아를 정복한 한류가 이제 유럽을 강타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렇게 K-POP이 유럽 무대를 뒤흔드는 걸 보니까 저도 참 뿌듯한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우리 가요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K-POP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가요 팬들이 전부터 형성돼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 가요를 처음 접한 뒤 매력에 빠져든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드라마나 개인 배경 음악으로도 한국 가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기호를 가진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했고요. 이런 열기는 이번 유럽 무대 첫 공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춤과 노래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또 현지 작곡자들과 협업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강도 높은 훈련으로 창조된 완벽한 무대 매너는 유럽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우리 가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장 한국적인 거는 그냥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게 가장 큰 거고 저희 음악 자체는 한국적이기보다는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세계 여러분들이 다 사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K-POP 한류에 유럽 음반업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의 밤을 수놓은 한국 가수들의 공연은 이틀에 불과했지만 문화적 현상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K-POP의 경쟁력은 현지 음반업계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파리 공연에 맞춰 열린 K-POP 설명회는 유럽 각국에서 온 음반 기획사와 작곡자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유럽 현지 회사들과 함께 일하며 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는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럽 음반업계의 뜨거운 관심은 한류 확산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음반 기획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I think in terms of quality, I think it is incredibly competitive. I think the level of quality in terms of the artist's performances is very, very, very high. Actually, much better than a lot of artists in Europe. 유럽에 충격을 던진 K-POP이 일회성 돌풍이 아닌 지속적인 한류 문화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현지 문화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유충섭입니다.